Hello everyone, I'm Susan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Today I'm at the famous Blackstone Golf Club here in Korea and we are here to meet our amazing pro golfer, Yoo Sun-young. I can't wait for you guys to go meet her. Let's go. Let's go see her in action. But be very quiet. Let's see. Let's see this pro golfer do her stuff. Wow. 기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유 선수님. 반갑습니다. 시자 맥도날드입니다. 안녕하세요. Our guest today is Yoo Sun-young, winner of the Kraft Nabisco Championship this past April and recent addition to the famous Park City Kids. Finding her calling in the sixth grade, she picked up a golf club and didn't look back, eventually playing for the Korean national golf team during her high school years. Setting her sights on none other than the LPGA, and though she struggled in the early going. 3 years later, she tied for second at the 2009 P&G Beauty Northwest Arkansas Championship and won her first title at the 2010 Sidebase Match Play Championship. Come February of 2011, she took fourth place at the HSBC Women's Championship and second at the 2012 Kia Classic. And most recently, making a splash, literally, with her major title, she has established herself as a golfer to watch. With the momentum she's built, who knows how far she'll go? I sit down with pro golfer Yoo Sun-young to get the story behind all her success here on The Interview. Wow, 정말 아주 멀리 공을 보내시네요. 비결이 뭔가요? 힘껏 쳤어요. 정말 있는 힘껏. 네, 체력도 네. 아주 이렇게 작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이 나시나요? 제가 여기 안으로 다 숨겨놔가지고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와, 어쨌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인터뷰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네. 네. 네, 유 선수님이 여기 한국에 오신 지 네. 한 며칠밖에 안 됐죠? 네, 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시차 적응이 좀 잘 안 됐을 텐데 많이 피곤하시진 않으시고요? 네, 아직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낮에 좀 졸리고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피곤한데도 이렇게 연습은 매일 하시나요? 아, 지금은 이제 잠깐 한국에 쉬는 중이기 때문에 네. 맨날은 아니고 조금씩 시간 날 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인터뷰에 참 처음으로 네. 골프 선수를 모시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스키 선수도 했지만은 네. 골프 선수를 처음이기 때문에 네. 저도 골프에 대해서 잘은 모르기 때문에 좀 네. 강의 겸 네. 경험 겸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게요. On such a beautiful day at the picturesque Blackstone Golf Club, I'm sure you're all curious to catch my talk with professional golfer Yoo Sun-young. Stay tuned to find out. Yoo Sun-young 선수 늦었지만 그 LPGA 그 우승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싶어요. Congratulations. 그 우승을 했는 그 느낌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그 딱 내가 우승을 했다라고 알았을 때 어땠어요? 이번 우승은 또 큰 대회를 또 우승해가지고요. 좀 믿기지도 않고 사실 대회 끝나고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네. LPGA 투어 두 번째 우승인데 가족과 함께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끝나고 트로피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우승을 하고 나서 어떻게 파티는 하셨어요? 네, 제가 끝나고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쉬는 기간이 있어서 이제 올랜도로 갔는데 거기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캐디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녁도 같이 먹고 좀 파티를 좀 했어요. 나비스코 챔피언십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 그 우승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정말 전혀 못했고 그냥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뜻밖의 기회가 와가지고 네. 다른 시합보다 이번에 그 챔피언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과정이라든지 뭔가 좀 다른 게 있었나요, 혹시? 특별히 뭐 바꾸거나 이런 건 없고요. 네. 좀 더 이제
스윙 생각 이런 걸 좀 없애고 그냥 경기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네.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떤 그 멘탈 게임이잖아요. 네.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제 경기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제 사람들 스코어 신경 안 쓰고 침착하게 한 홀 한 홀 집중하면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했어요. 네. 그 다른 선수들보다 멘탈 게임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특별한 그 골프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 뭐 수련하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 좀 나누시겠어요? 특별한 방법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제가 이제 골프 코스에서 경기를 할 때는 감정 기복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뭐 특별히 노력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성격 같아요, 그냥. 네, 네 원래 성격이 아주 네. 집중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게 주위 다른 이렇게 주위에 별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18번 홀에서 유 선수가 그 버디를 못 탔는데 네. 그 김인경 선수가 그 파 퍼팅을 거의 놓치면서 그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많이 놀랬고요. 네. 그래도 거의 30cm 네. 그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못 네. 들어갔죠. 골프는 골프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은 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한편에는 이제 좀 그 좀 안타깝다라고 느끼면서도 기분이 좀 좋진 않으셨어요? 좋고 뭐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놀랬고 하지만 또 이제 연장전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다시 저도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나갔죠. 그렇군요. 우승이 결정되는 그 순간 그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사람은 누구인지.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그냥 좀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이제 뭐 스폰서분들이나 가족분들 이제 한국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특히 그 호수에 막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 들어가신 거는. 네, 정말 힘껏 뛴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라운드를 하고도 그렇게 뛸 힘이 있었냐고들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그 유 선수만큼 열정이 많은 선수도 없구나라고 네.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호수에서 이렇게 호수에 막 들어가고 나서 네. 많이 젖고 또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을 텐데 좀 느낌이 어땠어요? 아 사실 이번에 이 물을 깨끗하게 다 이제 바꿨어요. 아. 네, 들어갔을 때 물이 굉장히 깨끗했고 네.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수영을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조금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물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 대회 기간 동안에 호텔에 묵지 않고 집을 얻어서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거의 호텔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방이 작잖아요. 그래서 네. 좀 답답한 마음도 조금 들기도 해요. 가끔은 너무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집도 이제 빌리고 하는데 거기 마침 또 코스에서 가까운 집을 렌트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거기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뭐 가구도 다 있고 이제 네, 그런 건 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요리도 직접 하셨어요? 거기 있으면서? 요리는 안 했어요. 원래 요리 하시는 건 좋아하세요? 잘 못해요.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설거지 하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네. 요리는 잘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뭐 식사는 어떻게? 거의 이제 사 먹고요. 네. 운동하고 힘들고 좀 바쁘고 하니까 거의 사 먹는 편이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많이 하실 텐데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희는 이제 한국 식당 찾으려고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못 찾을 경우에는 이제 뭐 재패니스 가서 일식 이제 그런 롤 같은 거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 미국 음식이 네. 이렇게 좀 잘 맞나요?
아무거나 다 잘 먹는 편인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루 세 끼는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아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거의 아침은 이제 토스트랑 거의 미국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아침은 빨리 나가고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럼 따로 뭐 비타민이나 다른 건 안 드세요? 홍삼 먹어야죠. 홍삼. 네. 그래서 그렇게 장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네, 홍삼 많이 드시면 거의 많이 나가실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비타민이나 이제 그런 홍삼도 드시고 네. 그러면은 따로 또 운동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아, 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아주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탄탄한데? 아, 그래요? 저는 아예 이걸 가리고 싶은데. 어,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시고, 네. 이렇게 뭐, 그, GM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네, 하시나요? 네. 달리기나 다른 뭐 요가. 자전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시합 때는 좀 피곤하고니까 많이 못하고, 이제 오프 시즌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하는 그 골프 선수들 보면은 네.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낮은 그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이제 또 교정이 가능하니까요. 네. 교정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네,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 좀 몸 전체적으로 이제 시합 없을 때 좀 봐주고 그런 네. 편이에요. 근데 피부도 보니까 이렇게 골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햇빛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이렇게 피부가 좋은 비결은 그 피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좀 발라서 그런가? 아, 좀 어렸을 때 되게 하얀 편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겨울에 좀 골프 오프시즌 때 쉬고 이러면 또 금방 하얘지는 편이에요.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태닝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요즘에도 태닝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얼굴을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하고 다니는데 네, 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도 다 이렇게 바르시나요? 그래요? 저는 나름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좋은데요? 그 외국에 있을 때 네. 시합 준비하느라고 많은 좀 그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유선수만의 어떤 그 운동하라 뭐 이렇게 잘 챙겨 먹어라 뭐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을 텐데 주변에서도 많이 좀 걱정을 해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밥 잘 챙겨 먹냐 아무래도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또 혼자 생활한 지 또 오래됐고 네. 나이도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지금 유선영 선수님이 이렇게 골프 프로 되기 전까지 네. 그 풋스텝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이 프로님은 뭐 테니스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했는데 어떻게 골프 선수로 그 길을 걷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되게 막 뛰어다니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제 부모님도 제가 골프를 이제 좀 며칠 치다가 안 칠 줄 아셨대요. 근데 좀 이렇게 꾸준히 하길래 이제 부모님이 계속 이제 시켜주셨고, 저도 그때는 좀 어려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리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저 이거 계속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계속 때를 썼어요, 제가.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하루도 놓치지 않고 골프를 치셨어요?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게 며칠로 샌다면은 아마 셀 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근데 영어 공부도 따로 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과외 선생님 네. 아주 영어 조금 배우고 네. 이제 가서는 이제 또 한국 친구들 이제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 어떻게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같이 골프 치면서 나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방 가서 친구들이 책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또 일상적인 대화 또, 또 우승했을 때 인터뷰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 가르쳐주고 되게 재밌게 배웠어요. 아 그러면 그 교포 친구들이었죠? 네, 친구들이 영어를 많이 가르쳐주고 네. 또 투어 생활하면서 외국 친구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네. 같이 가르쳐주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통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특히 이렇게 KLPG 쪽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LPGA로 넘어가는데 네.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18살 때 이렇게 넘어가시게 된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골프 중계 같은 걸 보면 이제 LPGA 대회가 나오잖아요. 네. 저 그 무대에서 이제 뛰는 게 거의 꿈이었어요. 또 다른 나라를 가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서 적응을 하는 게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유프로님이 그걸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찬성을 했었어요? 아니면 반대를 했었어요? 네, 찬성하셨어요. 정말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어, 그럼 처음에 갔을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가시게 된 거? 네, 어머니만 같이 가셨어요. 네. 그럼 어머니만 같이 있었으니까 좀 그 이제 새로운 그 문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도 조금 더 힘이 됐었겠네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네. 이제 어머니 같이 계시니까 의지도 되고 또 이제 엄마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되게 재밌는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디에 가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디 시합을 다녔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한 군데에 있지 않고 시합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제일 좀 인상적인 어떤 그 추억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골프에 관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운전을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바로 졸업 후라서 이제 어머니가 운전을 하시고 하는데 그때가 한 2005년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 어머니가 운전하시고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봤는데 달리는 차 안에서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가끔 아직도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부모님 댁에 계시죠. 그쵸? 수지 쪽이시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서 이제 많이 연습을 좀 하시나요?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단기간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연습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연습 같은 건 이제 주로 미국에서 하고 한국은 거의 이제 쉬러 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유프로는 쉴 때는 뭐 어떻게 쉬세요? 그냥 집에서 많이 이렇게 뭐 TV를 본다라든지 뭐. 네, 저는 정말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싶고 이제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강아지들이랑 그냥 누워서 TV 보고 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좋아요. The Korean Ginseng Corporation located in Gangnam-gu, Seoul. Wanting to thank her sponsors at the Korea Ginseng Corporation, Yoo Sun-young invited us to come along. 유 선영 선수가 그것도 메이저에서 우승하면서 뭐 저희 회사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큰 경사였습니다. 예. Yoo Sun-young also held a signing event for her fans. Wow, check out that line. After enduring the pressures of a major golf tournament, it was nice to see her so relaxed. She was genuine with each of her fans, shyly smiling and thanking them for their words of encouragement.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저 감사하고 다 보셨다고 막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도 좋고 하네요. 계속 우승해서 이렇게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There is even a practice area where many people come here in hopes that they too might have a swing as picturesque as Yoo Sun-young's. 유선영 선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너무 잘 알죠. 제가 유선영 씨를 좋아해요. 내가 보니까 유선영 씨가 진짜 잘하더라고. 진짜 아니. 유선영 선수 화이팅. Golf pro Yoo Sun-young giving her all in every moment. The success of today's signing event, as well as her success on the green, are both a direct result of her dedication.
본격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선수 그 철학이 어떻게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거의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뭘 바꾸거나 뭐 이러는 거를 성격상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그냥 항상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쳐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골프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철학이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골프를 못 치는 사람한테 네. 이제 많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골프를 이제 배워야 하는 자세가 이렇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정말 이 골프는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저는 항상 제 자신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와 하는데도 이렇게 그 겸손한 게 사실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냥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눈에 띄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성격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주위에서도 항상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부모님을 이렇게 처음 뵀을 때 네. 반응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시합을 어떻게 하고 왔냐에 따라 네, 잘 치고 오면은 이제 많이 좋아하시고요. 네. 네, 못 치고 오면은 왜 그랬니? 이렇게 한마디도 하시고 그래도 뭐 항상 좋아해 주시죠.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이뻐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네, 많이 잘해 주시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기특하게 아주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우리 라운딩을 네. 한번 하러 갈까 하는데 네. 저 좀 폼도 좀 잡아주고 좀 미니 강의를 좀 부탁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가볼까요? 오케이, 가봅시다. 프로님 제가 골프를 잘 못 치는데요.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네. 한번 좀 시도를 해주시겠어요? 한번,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와우. 나도 저렇게 칠 수 있을까? 멋진데요? 치실 차례네. 같은 자리에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일단 티를 놓고 조금 네. 짧게 잡고 네. 네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잡으시고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겹쳐서요 네. 호흡을 하고 네. breathe in, breathe out. 오케이. why is that still there? 연습 let's practice. 연습하신 거죠, 지금? 네, 연습한 네. 거는 아닌데 못 친 거예요. 연습을 정말 리얼하게 네, 하셔가지고 오케이. 이제 진짜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Will I do better this time? 하나 이젠 저쪽으로 갔네요. 그래도 공을 맞추면 더 그래요? 예이 Wow, there's nothing easy about this golfing business. While in search of my ball, I received some priceless tips on holding my club and Yu Sonyoung's tips for getting the ball downrange. Walking side by side with her, I felt a sense of competition brewing too. 아주 코앞에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저는 공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네. 공을 어디다 놓을까요? 제 옆에서 그냥 네, 그래요? 네,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o doubt she's a professional golfer. 오! 와우! 오케이.
Okay, my turn now. Gotta hit it right. Let it fly or not. Let's do a rewind here. Well, at least I didn't hit it into the pond. Okay. 아, 저기 있는데요. 오늘 이 홀 못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요? Okay, I got my ball. Let's move on to the next green. But 저는 선수가 아니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쳐도 웃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수로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화가 정말 많이 나죠. 네. 연습을 맨날 하다가 한번 실수를 하면 그것도 시합 때 그런 실수가 나오면 정말 화도 나고 좀 그렇죠. 긴장 푸는 비법이 있어요? 긴장 푸는 비법은요. 그냥 캐디랑 농담도 하고 네. 네, 이렇게 골프 얘기를 안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 긴장 풀리는 비법 넘버 2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넘버 2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방금 골프 친 거를 네. DVD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 웃을 때 웃고 싶을 때마다 그 그걸 긴장이 틀어서 너무 풀릴 것 같은데요. 그걸 보시면서 와 공이 저 앞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깝게 그 홀에 두는 거. As she lined up her putt, I could see how seriously she takes golf. 오. And she sinks it. Wow! Yay! Birdie! Wow, 역시.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와. 좋아질까요? Okay, time to line up my putt. 으쌰. Okay. Please go in or not. Okay. 오늘 안에 끝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Okay. 아, 영. 그 자리 똑같아요. 오! 조금씩 좋아지고 okay.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Finally! Yeah! Woo! 홀인원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네요. 홀인원이 아니라 몇 코치였죠? 아마 홀은 아마 14일 것 같은데. 근데 네. 우승한 그 프로 옆에 있으니까 사실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아, 제가 이런 기회는 네. 아마 평생에도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봐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제가 골프는 못 치지만 자신 있는 인터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네. 다시 인터뷰를 너무나 재밌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어서 네.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재밌었어요. 제가 못 치는 걸 보고서 놀랬죠? 그래도 큰 웃음을 주셔서 아, 제가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네요. 저의 골프의 우상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프로님도 그 골프의 우상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레나 오초아 선수를 닮고 싶은 선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분은 왜 특별히 되게 잘 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겸손하고 매너도 좋고 그런 선수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점을 좀 많이 본받고 싶어요. 그분의 그 골프 치면서 어떤 모습이 제일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상대 선수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와요. 이제 한국의 고교 시절을 보내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이제 그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그 당시 국내 무대를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KLPGA를 하지 않고
LPGA로 넘어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계기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LPGA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미국을 넘어가서 적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미국 LPGA 투어 입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제가 1년 동안 이제 퓨처스 투어라는 이제 투어를 뛰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상금 랭킹 5등 안에 이제 하면은 LPGA 자격이 오는데 근데 1년 동안 좀 미국 경험도 너무 없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언어 쪽으로도 좀 많이 고생을 했고 네. 이제 생활이 너무 바뀌어 버리니까 네. 그런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 골프 선수로서 그 캐디 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는 LPGA에 들어가서 네. 이제 피셔스 때는 캐디가 없었고요. 네. 이제 LPGA 들어가서 캐디를 이제 구하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선수들보다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좀 구하는데 좋은 캐디를 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좋은 캐디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일단은 잘 쳐야 되고요. 네. 이게 좀 자기한테 맞는 캐디가 있어요. 뭐 잘하는 아무리 잘한다고 소문이 난 캐디도 저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하다 보면 저한테 맞는 캐디를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골프는 일단 한두 홀에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홀을 치니까 좀 그런 좀 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2010년 그 사이비스 매치 플레이의 그 첫 우승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소감이 어떤지. 아무래도 좀 오래 기다렸던 우승이라서 좀 많이 남들 우승한 것보다 다른 선수 우승한 것보다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부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속이 시원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신인 골프가 1대1 매치 플레이에서 첫 우승을 했었던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저보다 다 랭킹이 높았던 선수들이랑 경기를 해서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을 더 편하게 했고 아무래도 쟁쟁한 선수들을 네. 네, 이어서 더 특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당시 1대1 매치 플레이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36홀을 경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18홀을 쳐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36홀을 하루에 다 하려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혹시 자기만의 그 체력을 그 좀 강화하는데 좀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좀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체력적인 것보다는 정신력으로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보면은 한국 그 여자 골프 선수도 그렇고 그 뭐 양궁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개인만의 그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거의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뭐 골프나 양궁, 그 집중이 꼭 필요한 그 운동에는 왜 다른 나라들의 그 여자 선수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외국에서 왜 한국 선수들이 잘 치는 것 같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나 뭐 학교 다닐 때 다른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잦지만 한국은 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한우물만 파다 보니까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거기 미국에 있으면서도 다른 미국 선수들 또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많이
이렇게 알고 또 지냈을 것 같은데 아, 그분들이 이제 뭐 훈련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좀 공개를 하고 좀 나누세요 혹시? 네, 같이 이제 연습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는 왜 그런 것 같냐, 너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서로 뭐 물어도 보고 같이 이제 뭐 연습 라운드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외국 선수 중에 정말 저분의 스윙은 정말 끝내준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분은 어떤 선수인 것 같으세요? 스윙은 이제 자기만의 다 개성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좀 스윙을 일관성 있게 하는 선수들이 좀 어찌되 보면 좀 부러워요. 그래서 뭐 크리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리듬도 갖고 해갖고 그 점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제 유프로님도 아주 우아하고 멋진 스윙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본인의 스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스윙에 집착이랑 집착을 좀 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장점으로 살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스윙에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동작들인데 제가 레슨을 받고 스윙 저희도 이제 비디오로 분석을 하면 그런 조그만 부분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스윙을 할 때마다 이번 스윙은 정말 완벽했다, 이거는 진짜 좀 아니었다라는 걸 이렇게 바로 느끼세요? 아니면 그걸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선수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워낙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치면은 뭔가 잘못 어딘가가 조금 이상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지금은 한국에 잠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많이 일도 하셔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텀을 이렇게 두고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이제 좀 일주일 동안 또 2주 동안 이렇게 못했던 그 연습을 이렇게 딱 시작하면은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의 며칠 동안 더 연습을 해야 그 예전처럼의 그 좀 감이 오나요?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이? 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좀 쉬었다 치면 더 잘 맞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지난 3월 달에 기아 클래식에 또 이렇게 준우승 하셨고 또 모글 베이에서도 이제 4위를 하셨는데 지난해보다 올해에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왜인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을 조금 더 믿고 치는 것 같고요. 좀 스윙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원하는 단계에 좀 올라온 것 같고 다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치고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의 그 대회가 몇 개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어떤 시합이 제일 기대가 되세요? 일단 이제 제가 미국 다시 들어가면 바로 있는 매치 플레이가 또 제가 우승했던 시합이고 하니까 또 더 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매치 플레이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수로서의 그 긴장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긴장 없이는 그냥 치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마다 또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또 긴장이 너무 안 되면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긴장을 하면 또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합하면서 제 이제 리듬 찾으면서 하면은 괜찮아요. 긴장을 풀려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 시합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같이 치는 사람들이나 뭐 캐디랑 이제 뭐 얘기도 좀 골프 말고 다른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좀 몸의 긴장이 풀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골프 생각 안 하게 되니까 긴장이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 중에 유프로님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라든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실력은 이 선수와 거의 동일한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누구를 딱 이렇게 집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거기 뭐 일단 저희 LPGA 투어를 뛴 선수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선수 생활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승도 이렇게 두 번 하시고 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국 선수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거기에 또 부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저를 또 믿어주신다는 뜻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잘 하시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특별히 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있나요? 경기 중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그냥 제 앞에 있는 그냥 그런 상황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뭐 다른 데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은 사실 해요. 경기 중에는 제 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네.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아무런 네.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네, 그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중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초보자인 그 골프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제 그 한 1년 안에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아마추어들이나 선수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연습을 아무래도 좀 꾸준히 하면은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골프채를 샀다. 그러면은 뭐 연습장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먼저 라운딩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연습을 게 좋아요? 좀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셨을 때 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코치가 꼭 필요한가요? 스윙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쁘게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있으면 네. 그런 부분을 봐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1년 후에도 같이 한번 쳐서 네 제가 그때 저희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상한 그 슬라이스나 네. 그 훅으로 안 가도록 네. 아마 노력을 할게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이렇게 웃으면 참 예쁘신데 네. 이렇게 그 골프 코스의 그 개그우먼이라는 그런 네. 이렇게 그 별명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는 이제 저랑 친한 선수들이나 캐디들한테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사실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저도 굉장히 좀 샤이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엔 좀 그게 더 심했어요. 좀 제가 친해지면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직구게 좀 장난을 좀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물론 한국어도 하시지만 영어로도 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도 그 유머러스하게 좀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나요? 노력은 하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언어가 틀리고 또 문화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좀 가끔은 좀 이해 안 되는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방도 제 말 이해를 못하고 약간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른 언어를 이제 배웠을 때 뭐 문법이나 그런 단어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 문화를 이해를 하려면은 네. 유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유머를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완벽한 네. 언어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주 잘을 하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이제 메이저 챔피언도 하셨고 네. 이렇게 올해에 남은 그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나요? 올해 제 이제 메이저 우승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저의 목표는 올해 2승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정해 놓았는데 이제 1승 했으니까 네.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두 번째 우승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유프로님은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나중에? 저는 좀 매너가 좋았던 선수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경기하고 제가 얘기했던 로레나 오초아 선수처럼 그런 이렇게 딴 사람이 저를 존경할 수 있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우리 인터뷰에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네,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피곤해. 한잔하는 인터뷰.